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팀이 되게 까다로워하는 팀이 부척팀이야. 진짜 눈이 약간 돌아서 뛰는 거야. 염색하면서 진짜 변했어. 근데 얘네 계속 가면서 잡은 걸 무섭더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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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골대녀 리뷰로 찾아온 스밍파 심으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으뜸 채널의 세주인을 노리고 있는 히으뜸 진짜 큼 일조통. 골대녀 세계관 최강자 친구 경희를 모셨어요. 야, 홀란드! 예! 저 경희고요. 골대녀에서 홀란드를 맡고 있습니다. 경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소녀소녀하고 대문자 아이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웃고 가려고요. 구척과 이제 스트리밍 파이터 이 컵 대회에서는 작년에선 우리가 진짜 달렸고 좀 안 봤어요. 네, 아직도 안 보셨고요. 우리는 4대 0의 기억만 가지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 근데 구척은 어땠어? 구척은 그냥 진짜 이번에 이제 보여줘야지. 저번에 우리가 경기 때 시즌 재정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졌었잖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좀 잘 안 됐지. 왜 안 된 것 같아? 혼자는 시간 아닌가요? 자, 경희 씨 텐션 좀 올리실게요! 경희야! 방송이야, 방송! 카메라 보지 말고. 저기 보고 있어. 그래. 근데 이번에 경기 때 방송상에서는 경희가 많이 안 뛴 걸로 나왔는데 뛴 시간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내 기억이 나거든. 나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경희 언니가 들어오면 일단 무서웠어. 맞아.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뭐 교체할 때 아씨 또 허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뭐 자꾸 또 들어온다 할 수도 있어. 반대로 언니가 처음에 안 나오셨잖아요. 선발이 아니었잖아요. 점점 시간 갈수록 제발 나오지 마라 이 생각이 들더라고. 경희가 지난 이제 올스타 때까지 해서 폐렴이 걸렸었어. 폐렴이 오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닐 때도 좀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체력 이슈가 많은데 올려야겠다 해서 매일 꾸준하게 요새 좀 뛰고 있어요. 근데 왜 홀란드는 체력 이슈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체력이 안 좋은 편이에요.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그 럭비 선수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강하게 무서워. 맞아.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어때? 허리랑 이런 데는? 종합병원이에요. 킥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발목이 너무 아파. 발목도 다쳤었지? 아킬레스가 좀 안 좋아요. 아킬레스 때문에 진짜 종합병원이야. 차라리 살만 찐 게 낫다. 다행이야. 나는 살만 찌고 아는 데도 안 아프거든요. 다행이네요. 요즘에는 러닝을 얼마나 뛰어? 일주일에? 한 3-4번? 3-4번? 대단하시다. 페이스도 좀 천천히 줄여가지고. 나 갑자기 기억난다. 우리 구척 경기 전에 경희 언니 스토리 보면서 야, 경희 언니 기록 줄었는데? 컨디션 좋은가 본데? 우리 막 이런 거 분석했어. 그래서 일부러 안 올리려고 운동하는 걸 보여줘야 상대 팀에서는 그래도 좀 운동 엄청 많이 하네? 약간 이런 게 있을 거 올리는 사람도 그런 생각 하는구나? 일부러 네, 일부러 맞아요. 나름 제의라가지고 스밍파요? 거슬려요. 현현이 죄송합니다. 친하니까 또 아주 거슬리는 팀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좀 압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팀이 되게 까다로워하는 팀이 구척팀이에요. 왜냐면 둘 다 수비가 강해. 제가 구척이랑 경기를 하면 유효슈팅이 항상 거의 없어. 유효슈팅을 가장 적게 한 경기가 역대 전적으로도 구척팀이었어. 진짜 이렇게 섬세하셔? 섬세하셔. 약간 천재기 질했어. 우리 감독님은 이 딱 그 감이 좋아서 원포인트 레슨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난 이거 주연이 자세 보고 되게 감명받은 게 얘가 단체로 하잖아? 안 빼고 다 하거든? 솔직히 체력적으로 부담도 되고 힘들 텐데 더 열심히 하고. 귀여워. 무섭대잖아.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우리 주연이 무서워해? 귀여워. 아니 언니 뭔가 언니는 뛰는 폼이 뭔가 공중공중해요. 진짜 얘가 이 팔치기가 다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언니는 다섯 발자국이면 오는 것 같아요. 한 코트를. 언니를 위해서 1대1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경희 언니한테 1대1로 막 콩벌레. 슈팅 안 세져도 되는데 자꾸 더 세주려고. 처음부터 맞았죠? 내가 봤을 때 한 23대 정도 맞았어. 현현이 달리기 빨라. 진짜 빨라. 야, 우리 팀이 좀 무섭다. 진경이도 엄청 세거든.
머리 일부러 이날 머리 일부러 맞춘 거야. 전날 얘기하다가 나 내일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올게 해서 진짜 맞춘 거긴 해. 아 맞춘 거였어? 그래서 진짜 그림체가 진짜 비슷해 보였어. 둘 다 또 찔 때 표정이 없잖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야 이거 너가 터치 안 했으면 터치잖아. 근데 저 폼이 항상 그게 아쉽습니다. 콩벌레. 사실 나름 멋있는 장면인데. 왜냐면 지영이가 이번에부터 갑자기 다이빙을 배우면서 진짜 이 각을 좁히고 이 나오는 게 훈련을 하는데 얘한테 골을 못 넣는다니까.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같이 쫄지. 경영이야. 경영이다. 제 느낌에 경연이가 저희가 세 번째 붙은 거잖아요. 요 번째가 제일 언니 눈빛이 뭔가 얘 약간 돌았어. 살짝 돌았어. 너 솔직히 인정? 맞지? 제가 보는데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저 약간 시청자로서 얘 원래 몸싸움을 피하는 애거든? 근데 몸싸움을 정당하게 하면서 진짜 눈이 약간 돌아서 뛰는 거야. 진짜요? 맞아 맞아. 염색하면서 진짜 변했어. 어. 염색약에 뭐 염색약에 뭐 있었지. 진경이가 또 결혼을 했잖아. 우승컵을 너무 다들 간절하게 원하니까 선물을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엔 진짜 올라가자 열심히. 현윤이 표정도 봐. 맞아 맞아. 뺑캐딩. 근데 진짜 우리 깡미도 전신으로 트래핑을 하잖아. 약간 개그스럽게. 근데 얘는 되게 정확하게 이 전면으로 트래핑을 진짜 잘해. 멋있어. 근데 방금도 이거 세 명을 뚫은 거잖아요. 그 세 명이 다가올 때 어땠어요 느낌이? 얘는 자기 볼만 봐. 나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나 알아. 얘 생각보다 주변에 세 명 이런 거 안 보여. 맞아. 이 볼에 집중하니까 남한테 안 건드리고 지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야. 방금 장면에서 우린 너무 못해 보이고 언니 진짜 멋있었거든. 깔아줬어. 어때? 잘했지? 우리 애들이 너무 하찮게 나왔어. 언니 이거 진짜 잘 찼더라. 내 기억에 볼이다. 딱 됐는데 그냥 간 거야. 왜 내 앞에 볼이 나타났지? 그러니까 누가 패스 준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볼이 전달돼서 그냥 이렇게 된 느낌이 났었거든. 야 저건 못 막는다. 아 이거 요요언니가 반응하는 게 난 신기했어. 다리를 이만큼 찢었잖아. 저거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시야도 가려져 있었어. 아 근데 깡미 깡미가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었던 거 몰랐네? 경연이 보고 있었어요? 아 보고 있었지. 보고 있었는데 왜 저희 그냥 힘들어서 쉬고 있는 거 왜? 아니야? 그러니까 왜 여기 언니? 아 저기 언니 혜진이 근데 으뜸이한테 밀렸어. 맞아. 아, 밀렸어. 몸싸움에서 밀린 거구나. 몸싸움에서 밀렸어. 근데 너는 왜 볼만 잡으면 모두를 그렇게 쉽게 제쳐? 내가 지금 그냥 지우개였거든? 너무 빨리 와서. 사실 상대가 좀 빠르게 오면은 제치기가 옆으로 한 발만 가면 되거든요. 이걸 되게 잘해. 그래서 되게 잘 놀리는 애로 보여. 오히려 그래서 상대가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뭘 해도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 들어갔어. 그냥 사각지대 꽂혔어. 자, 좀비킥, 지금 좀비 슈팅 시간 좀 가질게요. 아니, 나는 솔직히 이거. 나는 이걸 아예 못 봤어. 아, 그래? 아, 난 이때부터 전이가 동계 확실하구나. 이걸 느꼈다니까요, 언니.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연습을 했었나요? 아유, 연습 안 했지. 근데 어떻게 다리를 쭉 찢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겨야겠다는 그게 너무 크니까. 근데 원래 보통은 이렇게 눕잖아? 그럼 다리로 잡아. 근데 얘는 계속 가면서 잡은 걸 계속 움직이면서 이걸 넣었잖아. 무섭더라. 제가 가까이서 봤잖아요. 지루팀에게 공간 열어주고 천선이 복귀하는 사실이라고요. 아 맞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때가 제가 아팠던 거가 기억이 되게 센데 세 명이 오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갖다 대면 슈팅이다 했는데 뒤에 엄청 큰 게 왔어. 그 큰 게 정선 언니였어. 근데 거기 언니가 아예 감속이 안 되면서 나를 덮치고 그대로 끌려갔어. 얼굴이 갈린 느낌이 났어. 잔디에 이게 쓸려가지고 너무 이게 쓰라렸거든. 그래서 곧바로 이게 살이 걷어내져가지고 상처가 한 일주일 갔거든요. 근데 언니도 나한테 덮쳐지고 무너지면서 언니는 피가 난 거야. 그래서 감독님하고 예진이 나다가 언니 괜찮아? 이래서 피 안 났으면 됐는데 나는 이제 그 다음 이게 프리킥이면 또 프리킥 할 생각에 그냥 괜찮아 하고 만 거지. 근데 너무 아팠어. 맞아, 설윤이가 피가 났다? 맞다.
저쪽에서는 근데 각도가 좀 쉽지가 않기는 해. 우측에 나 하면. 이렇게 어. 이 귓속말 하는 게 나는 어. 처음 들어봤잖아, 나도 어. 방송에서. 그래서 어. 나는 되게 세세한 작전을 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캘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거 말을 왜 하는 거야? 나 정확한 지시를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작전이야. 아 그래? 왜냐면 아니, 찰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얘기 못해. 이쪽에서 차는 프리킥 우리의 전술 없었어요. 아 그치. 계획된 건 없었기 때문에 저 아직 초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지. 아니, 나 그래서 되게 정확한 말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웃겼다고. 어. 귀엽더라. 웃겨. 나도 웃겨. 아니 표정은 되게 엄청 비장하잖아. 근데 찰 수도 있으니까. 다운도 어려워. 야, 너 재밌냐? 이렇게 세 명 이렇게 하다가 트래핑 하나로 봐봐. 언니 트래핑이 진짜 좋더라. 얘 트래핑 진짜 잘해. 부러워요. 심지어 지금 왼발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너도 그냥 모르게 한 거지? 그래서 경희 기억에 세 명이 우르르 쌓인 걸 몰라요. 지금 방송 보고 알았어요. 오우 야 아유 야 진짜 아프겠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정선이가 파워가 엄청 세. 아니 그리고 진경이랑 비슷해. 그리고 경기 전에 공을 빵빵하게 놓잖아. 진짜 100%야 근데 공기가. 정확하게 내 얼굴이 뼈가 안 붙어있으면 얼굴이 정말 떨어져서 나갈 정도의 그 파워인 게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이때 맞으면서도 좀만 더 버티자. 이거 못 버티면 끝나니까. 근데 내 간절한 표정 봤지? 더 맞아. 얘 좀 봐. 어쩔 수 없어. 좀만 더 맞으면 돼. 언니 말하는 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거 진짜 아, 내가 이때 뻔했다. 나갔어야 됐는데 어. 또 미치겠는 거야. 또 어. 막상 아~ 제가 1대1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어. 또 막상 경희 언니 오니까. 근데 너 나왔으면 경희가 슈팅 못했다. 현희 언니를 줄까 진짜 어. 0.001초를 고민을 아~ 했어. 근데 이제 욕심을 부렸어.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어, 근데 네. 혹시 제가 혹시 각을 좀 잘 좁혔나요? 어떻게? 잘 좁혔어. 오케이. 아니 아니 좁히는 게 없어. 왜냐면 뒷걸음 쳤는데 뭘 좁혀요. 근데 그 저 슈팅하고 넘어지는 건 어떻게 뭐 짠 건가요? 아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아니 더 멋있어 보여. 슈팅하고 안 넘어진 적 있어? 아니 사이드에서 넣으면 좀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넣으니까 좀 그런 거 나도 안 넘어지고 싶어. 아 좀 약해 보이잖아 자꾸 넘어지잖아. 아 진짜? 어 그래? 언니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해 보이자고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그래서 나는 언니가 일부러 넘어지는 줄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희재가 아주 멋있는 어시를 진경이한테 지금 꼴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종료 됐구나. 어 언니 또 누웠다. 이현이 여기서 잠들다. 자 결승전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컵대회가 방송으로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네. 어 그쵸. 돌아오는 시즌 한번 포부를 한번 말해볼까요? 아 요새 진짜 체력 이슈 때문에 체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는데 좀 보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프고요. 전체적으로 좀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경희가 이번 시즌에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더 무리하지 않고 체력 관리 잘해서 그냥 안 아프면 너는 그냥 너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선수야. 많은 분들이 댓글로 호경이는 힘을 숨기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숨기고 있진 않고요. 그냥 매일 축구 언니들이랑 열심히 하고 쉬워 보여. 어 뛰는 폼이 너무 쉽게 하는 사람 같아. 아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뛰면은 다들 좀 헐렁헐렁 뛴다고 해서 제가 헐렁이거든요. 아... 좀 약간 그게 희재, 보이나 봐요. 희재 폼이야. 맞아. 뛰는 느낌이. 진짜 근데 웃긴 게 희재는 대충해 보이고 언니는 힘을 숨기는 것 같아 보여. 왜냐면 이렇게 움직임이 액션이 커. 팔 액션이 크다 보니까 아니 진짜 열심히 뛰어도 되게 여유로워 보여. 선생님들이 지금 전력을 뛰는 거 맞냐고. 아 진짜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듣긴 전문가도 했었어요. 그렇게 그 얘기하는 별명이 거. 또 헐랭이기도 하고. 제가 이 헐랭이랑 틈틈이 러닝을 해보면서 힘을 진짜 숨겼는지 안 했는지는 약간 인스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주하듯이 요즘에 폼이 엄청 절정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아, 어떻게? 아 저는 일단 이제 사비로. 사비로 개인 레슨을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컵대회 결승전에 진출했으니까 다음 리그도 결승전에 진출하는 게 목표로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볼 때도 리그가 너무 다 상향평준화되고 있어. 너무 빡세. 맞아, 난 솔직히 말해 너무 힘들어. 맞죠 언니? 진짜 이제 못하는 팀은 없다. 이 승부의 결과는 그날의 컨디션과 맞아. 그날의 운, 우리의 생리 주기. 맞아. 진짜 아니 TMI인데 아 진짜 진짜 말이 아니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여자들은 이 생리 주기라는 거에 따라서 주력 차이가 엄청나. 아 완전 첨언했으면 좋겠다 방송에. 그래. 오늘은 이 팀에서는 생리전 선수가 아 오늘은 여기 생리 끝난 선수가 두 명 있어서 더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요. 아, 그만큼 뭔가 골대녀의 경기 수준이 더 올라가지 않았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이제 시즌도 기대해 주시면 만족감 있는 시청을. 네. 그리고 1주부터의 공중 골다이빙은 언제 뜰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경희랑 제가 이번에 컵대회에서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했잖아요. 또. 아. 우리 다음 시즌도 한번 해트트릭을 노리면서 슈팅 연습 열심히 하시고 발목 조심. 네. 자 지금까지 골대녀 리뷰였고요. 우리 구척 당신의 허경이 그 다음에 스트리밍 파이터 일주어터 심으뜸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결승전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